네. 오늘은 우리가 성서 배경 가운데서 그리스 로마의 도덕성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리스, 우리가 이제 삶에 아주 이제 밀접한 그런 관계, 특별히 결혼 관계, 가족 관계, 자녀 교육,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결혼이나 또 사회의 어떤 도덕 문제를 다루다 보게 되면은요, 성적 담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지금 기독교와 이제 국가와 그런 대결처럼 되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호모섹슈얼리티나 그런 내 주변의 그런 관계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동성 간의 성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기독교와 우리 사회와 서로 대결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차별 금지법 때문에 저희 교회도 지난달에는 계속해서 그 주일날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어는 동케어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무감각이 됐고 이제 동양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뿌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섯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도덕성에 그리스 로마의 도덕성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요. 그래서 로마인의 도덕성에 관한 증거들, 가족 생활, 결혼, 자녀 교육,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도덕성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신적인 것들의 근거를 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지혜란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그냥 법, 윤리, 이런 것들의 근거를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특히 우리가 그 성서 배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리스 로마의 도덕성은 신적 기원이 아니라 개인의 입법하는, 우리가 이제, 특히 로마나 그리스 보게 되게 되면은 한 개인이 법을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신화적이죠. 개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도덕에 관한 근거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공동체가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제 상당히 민주적인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을 결정할 때. 그래서 시민들로 의해서 공동체가 그걸 민회 같은 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같은 경우는요, 도시 국가마다 자신들의 입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솔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스파르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도시 국가의 가장 큰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두 국가를 얘기하라 그러면 솔로와 스파르타잖아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래서 아테네는 솔로 같은 사람들이었고, 스파르타는 니쿠르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특별히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 철학자 플라톤이 있죠. 플라톤 경우는 이성에 근거한 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도덕관에 대해서 법은 법과 풍습을 자연적으로 또는 신의 변함없는 뜻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이나 관습에 존재할 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신적인 권위, 신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 그러면 세계를 얘기해요. 로마인들이 우리 인류에 남겨졌던 세 가지
유산. 그러면 첫 번째는 로마의 법을 따지죠. 법을, 아주 훌륭한 법을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남겨줬다. 두 번째는 건축술이죠. 로마의 건축술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인들이 길을 잘 닦았어요. 그래서 도로를 어마어마하게 잘 닦아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건설했던 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되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로마에 갔지만 그 다리가 지금도 사용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 가지가 그런 그 로마인들의 이세 가지를 우리 인류에게 남겼는데, 그중에 법은 12표법이라 그럽니다. 이게 로마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 법도 어떤 신적인 기원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제 이런 법이 어디서 왔는가를, 폐지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이런 법이 어디서 왔는가를 얘기할 때는 건국자 로뮬로스나 그다음에 초기왕 누마가 이런 법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보게 되면은 이제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모세가 우리한테 주었던 그런 법이 더 나오죠. 근데 거기도 보면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은 어떤 여성을 소유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늠은 소유권의 침해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기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주의라는 것은 로마인들을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뿐이 아니죠. 우리 이런 고대 사회를 연구해 보게 되면 어떤 이기주의라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모든 원리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재산 침범이란 것은 그게 상당히 큰 법을 어기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은 상호주의가 아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그리스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만찬을 많이 베풀었어요. 귀족들이 그랬겠죠. 가난한 노예들이나 평민들이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상류층이 이제 우리한테 많은 유산을 남겨줬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만찬에, 저녁 만찬에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잔치를 벌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초대받으면은요, 반드시 초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호주의가 굉장히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카이사르가 이제 브루투스에서 암살을 당하죠. 공화주의자들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와 권력이 누구한테 나가냐면 옥타비누스한테 물려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르가 그 당시에 로마의 대장군이었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 삼두정치의 거두들이죠. 그러게 되면 옥타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오코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두 사람 중에 서로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서로 가이사르의 재산,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조카죠. 상당히, 손자뻘에 해당하는 18살의 옥타비우누스한테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내전을 잉태하는 불씨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인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로마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의무 같은 것,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 그다음에 지혜로운 어떤 사리를 분별하는 것죠. 그다음에 우리가 신리,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공허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 삶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도덕성의 어떤 행동이라고 많이 얘기되었지만, 그 노마 사회가 자체가 이제 이민족들을 많이 정복하게 되면서 노예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 사회가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요, 거기 상류층들 쓸만한 사람들 전부 노예로 잡아가 버립니다. 다 포로로 잡아갔다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봉사하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마가 장사꾼들이 많이 몰려들죠. 돈이 노마로 모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오는 언어적 차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인종이 많이 모여들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노마가 공화정 때 가지고 있던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그러며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들을, 이런 것들을 중시하겠다는 전통이 문업들에게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인들은, 노마들이 이제 섬기는 신이란 게 그리스 신들과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신 자체도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아주 그런 신화를 가지고 그 이야기가 많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제우스나 아폴로, 포세이돈 등 신들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강간하고, 그런 행위들을 미소년들, 특별히 그리스 신들이 많이 있는데 미소년들에게도 그런 짓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인간이 신보다 더 나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노마 남자들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노마 사람들이 했던 거뭐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고, 그다 또 노마 어떤 시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상당히 이 사람들 이제 경건하고, 우리가 이제 로마의 세네카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철학자는 기독교 이웃사람 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내용만 보게 되게 되면, 야, 뭐 세네카의 주장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바울과 같은 바울이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적 수준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세네카 이야기를 갖다가 차용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상당히 수준 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행위보다 수준 높은 이웃사람 같은 경우는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한 사회가 풍습이나 전통에 근간 도덕성이 결례하게 되면은요, 사회적인 행동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교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그리스 노마는 종교를 갖다가 어떤 이용만 했지, 그것이 결코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사 같은 걸 지내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재물을 바침을 통해서 신의 호의를 사고, 또 자기한테 다가올 그런 악재, 악운 같은 것을 물리치는데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당히 교회에서 경계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참 어린 신앙일 때 많이 그렇게 그런 그것들을 마음껏 믿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게 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라 알게 되죠. 자, 이타적인 삶을 역설한 플라톤, 세네카 같은 철학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마인에게 기독교 도덕관.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윤리적인 수준이었죠. 그래서 간음이란 것 자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간음한 것은 정말 다른 이웃집 여자를 꼬여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해야지만 간음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마음으로 그 여자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기독교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사회를 지배해 가지만 그런 사회 속에서도 상류층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렵고 어찌 보게 되면 껍데기만 기독교인들을 많이 양산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인들 도덕성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1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많은 저자와 정치적 인물들이 로마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룰루스라는 사람은 결혼한 여자와 가진 관계에 대한 글을 쓴첫 번째 서정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되, 이 어떤 카룰루스의 시를 보고 있게 되면은, 이야, 카룰루스 그 자신도 그렇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정부라 그런가요? 정인이라 그러죠. 여자에 대해서. 참 남의 부인인데, 뭐예요. 연애에서 만나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 같은 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페스타우스의 정부로서 이제 킨테가 있었고, 오비디 같은 사람도 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오비디 같은 경우는 시를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기의 정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연애를 많이 베풀었거든요. 로마의 귀족들은 매일 거의 연애를 베풀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 밥 먹을 때 서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자기 와이프, 이제 부인들이 보통 같이 옆에 눕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 아내니까 이제 몸을 만지고 그 우리가 보통 애무라 그러죠.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오비디의 어떤 그 자기의 정인이 다른 그 로마 유력자의 부인이었으니까 그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같이 초대받아가지고. 그러니 그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남편이 당신의 몸을 못 만지게 해라. 내가 그 사건이 다시 벌어진다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런 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코리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트족이라고 불렀던 것은 제트기를 타고 자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나 불리울 정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상류사회,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상류사회, 특히 귀족들이 얼마나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잖아요. 농장 같은 경우. 그들의 부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들의 삶을 타락하게만 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폼페이 많이 가보잖아요. 그래서 폼페이가 이제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게 덮여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발굴이 거의 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폼페이 쿨라네움에서 나온 그림과 같은 증거들은 이들이 언급된 이야기를 확증해준다. 제가 이걸 한번 가져올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상스러운 그림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는 못 해주지만, 여러분들 인터넷 가게 되면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폼페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랬던 것을 이제 벽화로 남은 게 많아요. 집에서 그런 벽화를 귀족들은 자기 그집 안에 거실에다 그런 그림이 지금도 남겨져 있고요. 그다음 평민들도 목욕탕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향을 누리는 그런 장소에 그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과 윤리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학교를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우리가 김나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헬라어 김나제인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몸으로 운동하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도 여러분들 독일의 청소년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이를 우리가 김나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독일에는 그 학년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있고 또 5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어떤 카운티라 그러죠, 미국은. 미국은 재밌는 게 학제가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옆에 동네하고 같은 우리 동네하고 다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카운티에는 5학년 때부터 하이스쿨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나짐이라는 용어가 그런 알몸을 운동하다 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족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그 성서를 얘기할 때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최소한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것은 최소한의 공동체죠. 그래서 가족의 개념은 각각의 가족은 혈연으로 뭉쳐진 사람들의 집단이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에 가정신이 있었어요. 가정신과 인식을 가진, 그런 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같이 나누는 종교단이었다. 그들은 주피터와 주노의 신을 섬기는 종교 공동체였다고 가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가 됐었고, 아내와 자녀들의 생활과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통솔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란 것은 뭐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민족도 한민족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로마 사회 또그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뭐 중세 넘어서 거의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아버지의 권위란 것은 어느 사회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를 사형시키거나 노예로 팔수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권리죠. 그래서 자녀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이런 권력은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혼인한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딸의 가정 문제에 간섭할 수 있었고 결혼을 파기할 권한까지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정말로 사위를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로마법은 남편은 가늠한 여인을 잡으면 죽일 수 있었으며 그 여자 입술에서 포도주의 맛이 감지되면 이혼도 허용되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를 하나 봤던 게 지금도 좀이 강의 준비하면 좀 떠오르던데 저희 다닐 때그 서양 연안가 가운데서 윌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배우죠. 근데 이 사람이 코카스 지역인가요? 그 지역에 있던 대장 윌브리였구나, 제목이. 근데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큰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 적장의 딸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적장에 빠져가지고 적장이 그걸 이용하죠. 그러다 결국에는 그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윌브리네가 총을 뽑아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들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준 생명이니 내가 취한다. 저는 고등학교 때그 영화를 보면서 야, 어떻게 생명까지 얻어갈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인가 하고 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로마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 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50년 전, 7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컸는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붕괴. 가족의 붕괴의 원인은 경제적인 부와 내전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는 많은 내전을 치르게 돼요. 로마가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은 또 내적으로는 또 기회만 타면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 정복전쟁으로 이제 했던 과도한 부가 가져온 타락과 결과 가정의 붕괴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살루티우스죠. 이제 로마 역사관에 따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그에 따라오는 권력에 대한 욕심은 온갖 종류의 악을 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란 건또 권력이란 거 불안 불안 그러니까 부 같은 경우 부는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서 잘 사용하게 되면 그게 정말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을
어찌 보게 되면 인간의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게 되면은요, 정말 이런 것들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한 명예와 정직과 그밖에 모든 덕이 파괴되었고, 탐욕으로 인해서 그 대신 사람들은 교만과 잔인함을 가르쳤으며, 종교를 무시했고 팔아버리기에는 너무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마의 정신이 어떤 노마가 부유해진 문을 통해서 많이 상실되어졌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이야기를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정신세계는 헬라에서 정복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뭐 철학만 가져온 게 아니라 철학과 문학 이런 것들만 가져온 게 아니라 헬라 생활 양식에 포함된 매춘, 그리고 동성애가 로마인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기 이전에는요, 자신들이 어쩌면 공화정 시대에 있어서는 로마 사람들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법으로도 용납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를 정복한 이후에 로마가 동성애가 만연되는, 상당히 로마가 군중에까지도, 그러니까 황제들까지도 동성애를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붕괴의 또 다른 원인은 1세기 시대에 수차례 내전이었어요. 우리가 로마, 여러분들이 그 로마 역사를 세계사 속에서 공부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보게 되잖아요. 제1차 삼투정치, 제2차 삼투정치. 제2차 삼투정치가 우리가 이제 신약성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 당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안토니우스, 이런,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삼두정치 내에서 내전이 많이 치러지게 돼요. 그래서 내전으로 많은 귀족 남자들이 학살당했으며 미방인은 재혼할 상대를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적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심했어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겠죠. 특별히 황제들이 그 자기와 그 알력 관계에 있었던 자기와 정치적으로 자기의 도전될 만한 사람들은 황제가 등대감이다 전부 실을 말려 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보고 또 이슬람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이슬람 내에서 이슬람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황제죠. 그 사람 등극하면서는요, 황제의 형제들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중간에 그게 너무 심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것을 자제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내전도 그렇고 황제 안에서 했던 황제 계승권을 갖고 다투었던 그런 내전 것들. 또 우리가 가까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궁중 암투들, 사극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아버지 없이 버려진 아들과 딸들은 글자 그대로 누구 통제도 받지 않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부권이 사라진 그런 가정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 자유노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노예 중에서 자유노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때는 로마의 가족 구조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상층에 속한 여인들이 남자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을 누리려 했어요. 사람 인간이란 그런 것도 방종을, 그래서 자유를 끝까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이제 특별히 귀족들의 상류층의 이제 출생률이 감소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제 또 다른 문제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상속자 없이 죽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구스트론스가 이제 법을 정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법을 내놓냐면은, 새 아이를 둔 남자들만 정치적인 관직에 올수 있다라는 그런 법을 정하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법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명목상으로만 결혼한 로마 귀족들 중에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서 부권도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난 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가정을 이룬 거죠. 관직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관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 요직에 적임자를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에게 결혼이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결혼이란 뭐냐?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결혼이란 성스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을 짝지어준 사람들, 속한 가족들 뜻, 두 가정이, 두 가족, 가문과 가문과 서로 만난다는 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어찌 보면 또 그런 가운데 사랑도 싹트기는 했죠. 네, 그런, 종종 그런 감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플리니라는 그런 총독을 지냈던 귀족인데 그 사람은 자기 와이프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와이프한테 그런 편지, 연서라 그러죠. 전 연인한테나, 정부한테나 남길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정부들한테 많은 편지를 쓰고 그랬으니까 그럴 만한 편지를 자기 아내한테 쓴 사람이 플리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전에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잠깐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혼이란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란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관계 기본은 남편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의 의미를 얘기할 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계약으로서 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버지가 맺어주어서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신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을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결혼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부가 결혼할 때 지참금하고 처녀성 두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거 이 문제가 우리가 역사가 참 오래돼요. 처녀성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을 공부하게 되게 되면 이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참 어느 사회나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브라질의 우리 그 밀림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인류학자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은 거 보게 되면 이 처녀성에 관한 문제, 결혼하기 전에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한테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바람 다 피우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여자들한테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불평등하죠. 지금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혼한 경우는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결혼하게 되는데 그걸 다시 돌려줘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결혼 생활 가운데 간통하는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의 지참금 일부를,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일부를 가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경우 스파르타를 제외한 모든 사회에서는 소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그들의 신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 살에 결혼했는가에 대한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보통 24에서 27살이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좀 했다고 그래요.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로마인들의 14살 때 그런 결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플리니 편지에 나오는데요. 자기 친구 딸이 결혼하게 되는데 14살 했어요. 근데 그 딸이 결혼을 못하고 아파서 죽어요. 근데 이미 약혼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들,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그 자기 친구 딸의 장례식을 위해서 쓰였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친구를 위로하는 편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4살 정도면 로마 사람들 결혼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인의 경우는,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초인일 경우 25 미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 우리 열수라고 그러는데, 12살이죠. 12살 이후 요셉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공생애 전에 요셉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예수님과 요셉의 그런 관계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 공간복음서 그죠? 마태 누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나오죠. 누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펑 튀어가지고 12살로 나와요. 12살 때그 성전에서 이제 논쟁하는 그 당시 제사장들과 같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 침례에 왔는데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에도 어떤 요셉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런 걸로 봐서는 공생애 전에 요셉이 사망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니 같은 사람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쓴첫 번째 사람인 거죠. 아주 내용이 좀 로맨틱해요. 지금까지 그 플리니 네더가 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편지 보게 되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주 칭송하고 사랑, 어찌 보면은 오늘날 얘기하는 정말 사랑이 넘쳐난다는 그런 억구로 되어 있는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것은 동거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아주 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금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사회에서 그만큼 이혼이 쉬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율법을 연구해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공중 앞에서 그냥 이혼한다는 그런 정서만 써주면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이혼이 쉽게 되니까 더군다나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은 어떤 사회적인 제도,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들에게 직업을 줄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도 아닌데, 그 여인이, 이혼당한 여인이 갈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돌아갈 집이 있는 경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자기 아버지나 형제가 부지한, 없는 경우에는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는 그런 사회적 상황도 반영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세기에 있던 기독교가 우리가 1세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지만 7세기에 되면 이슬람이 시작되잖아요. 이슬람에는 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학자들은 그렇게 변명을 해요. 아, 이게 무슨 일부일처가 아니라 4명까지 줄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때그 사회적 환경이었다. 그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슬람도 100년 만에 그 주변을 전부 다 흡수해 버렸어요. 전부 정복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과부들을 양성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겠느냐? 그들의 삶을 어떤 결혼을 통해서 그걸 일부 흡수하는 그런 제도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그런 문화적 환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혼은 간단하게 결혼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초기 로마법에는 여인이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술을 마신 경우 아이 낳는 일을 이틀어게 한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참 이혼이 너무 쉬워져 많아요. 정말 너무 많죠. 너무 뭐 그래도 한국은 지금까지 좀 기독교인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교회 부목사를 좀 했었는데 청소년들을 맡아서 이렇게 중고등부를 맡아서 제가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스텝파더, 스텝마더가 너무 많아요.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조금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스텝파더, 스텝마더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스텝파더, 스텝마더 이게 무슨 잘 우리가 안 쓰는 영어에서 잘 안 나오는 영어 공부할 잘 안 나오는 영어이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웠는데 그게 결국에는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만연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약간 터부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거기서 내 공부할 때 우리 옆방에 사는 미국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친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테니스를 같이 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리 안에 신학교 안에 이제 테니스 코트가 있어 가지고 테니스 치는데 같이 친하게 돼서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친구들 처음 만나게 되면 나를 뭘로 불러줄까 이름을 이렇게 자기가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 추석부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쉽게 불러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영이라고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영. 내가 솔직히 고백할 게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한테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상담학을 공부한 친구였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도하면서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냐.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잡아당기는 그런 일, 컴플렉스로 남아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혼이라는 거 참 이렇게 심리학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큰 타격을 주냐면은요 이혼이라는 게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심리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이제 그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혼이. 근데 그게 쭉 나와가지고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신학교 입학이 거부가 돼요. 너무나 높게 되면. 왜냐하면 그걸 해소하고 신학교에 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높게 되면 삶을 잘 영위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보다 매력적인 사람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기 농업법의 간통 현장에서 아내를 붙잡은 남자는 반드시 아내와 이혼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손을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제혼은 일반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 안 볼까요? 뭐가 좀 더 있을 것 같네. 여기 있네. 카이사르죠. 우리가 카이사르라 그런데 카이사르는 자기 아내가 비밀 주신제. 이게 밀교죠. 그 주신제를 변질된 종교의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카이사르처럼 바람둥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 로마의 장군이나 정치인 중에서.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카이사르가 와이프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어떻게 배신을 당해요? 굉장히 굴욕을 당합니다. 배신당해도. 그냥 굴욕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굴욕을 당하는데 로마에 아주 유력한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그 후계자, 그 가문의 아들놈이 자기 캐사르의 아내하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소동이 납니다. 농사에. 그래가지고 어떤 날,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어떤 데서 같이 머물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리바이를 제공해야 돼. 그러면 그 벗어나려면 노무사에서 그런 자기의 뭐라 할까 그 불명예를 회복시키려면 그랬을 때그 노마 유력자의 보증인을 했던 게이 케사르였어요. 케사르가 그 보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와이프하고 그 유력자하고 둘이 바람피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음에 이혼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사는 결혼하지 않죠. 그러면서 아주 노마의 유명한 바람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노마의 이쁜 여자들은 전부 카이사르의 정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루투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브루투스가 암살하잖아요, 카이사르를. 근데 브루투스 같은 경우도 케사르의 정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사랑했다고 그래요, 정부의 아들로서. 그러지만 그에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와 함께 있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의 누이 동생과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 처남남매지간에 서로 내전을 벌였던 것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재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이 성행함으로 인해서 의붓 어먼지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 상속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상류층보다는 하층급에서는 또 이혼 같은 게좀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혼외부증은 귀족들과 대중들 모두에게 일반화되었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자기들이 원수와 부정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저주를 기원하는 마술적인 주문이 담겨 있는 수많은 나파편과 파피루스가 존재합니다. 참, 그러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부정적인 행위들, 남자나 여자나 부정적인 행위는 상대방 파트너에게, 아내나 남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고 이런 거 정말 크리스천들은 해서는 안 되죠.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아내의 가족과 인척 관계를 맺어 이익을 보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래요. 지참금을 노리고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할 경우 아내의 지참금을 투자해. 그러니까 아내가 가져온 지참금이 이제 부자들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어떤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다음에 농장 같은 데또 상업하는 일에 뭐 무역하는 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이혼 못 했다고 그래.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줘 주니까 이혼을 못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모스 테스트에 따르면 남자는 즐기기 위해서 정부를 신체를 넘기기 위해서 처벌 합법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로마의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때 많은 철학자들도 인용했던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사람 이걸 데모스 테스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중에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아내가 혼외 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리쿨라라는 왕 있죠.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그 다음 있고 그다음에 그세 번째 노마 황제죠. 카리쿨라가. 근데 이 사람이 카리쿨라 근위대왕 마크로가 자기 아내를 갖다가 황제한테 바쳤던 것이에요. 그러지만 그 결국에는 카리쿨라가 결국에는 자살을 명령합니다. 근위대장한테. 카리쿨라는 정말로 정신병자죠. 정신병자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궁중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유대사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왕으로 유명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매춘과 노예들의 성추행에 관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공공연하게 매춘을 부추겼다고. 그리스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그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스파시아는 고등교육을 받는 창녀로 소크라테스를 저녁에 초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정도였어요.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간통하다는 의미였고, 코린티아 조마인은 고린도 이름으로 유래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시를 그렇게 불렀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고린도 전서를 얘기할 때는 고린도가 얼마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고린도는 시궁창에서 핀 연꽃과 같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매춘 행위를 공교로 인정한 적이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창녀의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노마인은 남창과 창녀가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유명한 창녀가 막달레 마리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성학자들은 막달레 마리아가 창녀임을 부인하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중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귀족들은 노예와의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들을 한 둘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겼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들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이방 민족들 전쟁에 패해가지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예들은 그 주인의 성적 노예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그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둘쯤은 귀족들은 처음 그런 그 노예들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상류층은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애 낳는 것을 꺼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애 낳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애를 낳으라고 강요했다는 것. 그런 이중적인 면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16이 되면 성년으로서 사회에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이 되면 남자들은 학교에 갔으며 여자아이들은 가사 일을 도왔다고 그래요.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와 노예가 여자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초등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자들 중에서도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그런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고스티누스의 딸이죠. 율리아. 그래서 우리가 로마 사회가 언제부터 이혼을 허용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네. 이 율리아 때문에 그래요. 율리아가 어떤 여자는 이혼을 세 번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율리아가 자기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하거든요. 원래는 로마 사회에서 이제 이혼은 남자만이 청구할 수 있었는데 율리아에서 그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로마의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은 3세기 이후까지 로마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글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율리아는 이제 공주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황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것들로 취급해야 되냐. 그렇지만 저도 일반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율리아 같은 경우는 1세기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들과 토론에 참가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학교 생활은 새벽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잠깐 휴식시간을, 로마 사람들은 오후에 휴식시간을, 점심 먹고 휴식시간을 갖는 게 그 통상적인 그 삶이죠. 제 역으로는 오후 늦게까지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선생이 얘기해주면 그 당시에도 있습니다. 판때기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글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지만 암기식 교육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수사학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치인들, 공부한 사람들 정치인이 많이 됐잖아요. 돼야 되죠. 정치인밖에 거의 군인, 정치인, 뭐 상업적인 일 같은 경우는 하찮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수사학은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연설과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었다는 거죠, 수사학이. 그 다음에 역사 공부도 연설을 위해서 끼워넣기 위한 공부였다는 거지고, 우리가 성서 연구에서는 이 당시에 썼던 수학적인 지식이 참으로 성서 연구에 오늘날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성서 연구 방법론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왔던 그 수학적인 그 용어 같은 게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는 그런 구조가, 수학적인 그 구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바울 서신을 연구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수학적인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낮은 출산율과 영아 사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가정에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웨스니우스의 책을 우리가 역사 12 황제의 삶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그거 보게 되면은, 야,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았을까, 황제들이. 제가 스웨스니스 책을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몇 번씩 읽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도덕한 행위들의 어떤 삶을 내가 공부해야 되냐, 그건 회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같은 것은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자기 양 아버지죠. 자기 어머니가 이제 클라우디우스의 조카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로는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의 그 전 남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네로였어요. 그래서 양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요. 클라우디우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형제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파시안이 우리가 AD 68년에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와 전쟁 가운데서 거기 이제 전쟁 과정 가운데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황제로 추대가 되어 군대들에서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고 티로가 남아서 이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을 끝을 맺게 되죠. 그런데 베스파시안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티로와 도미티안인데 이 두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게 나 티로는 결혼하지 않았고 도미티안은 자식이 없었어요. 뭐 티로에 당연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안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와 형들이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2세기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하죠. 이 사람은 현자로서 유명하죠. 그다음에 철학자로서 유명합니다. 제 야구는 성령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 아래에서 자녀가 기형이거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의심이 간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버려지거나 노예 장소가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애를 버리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잔인하죠. 그래서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버려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그런 그 연설문도 써요. 제발 애들 좀 버리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좀 태어날 때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는 버림을,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라고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류층에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뜨거운 물 속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 자녀를 못 낳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이렇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폼페이 가게 되면 거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걸로 목욕탕을 소개하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발굴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게 목욕탕이더라고요. 저는 폼페이 가서 두 건물 정말 그 의미 있게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발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이죠. 원양 경기장. 오늘날 그 로마에 있는 것과는 좀
그렇게 크진 않고 적죠. 규모도 적고 한 3천석 정도 3천 정도가 앉아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 하고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목탕이 일본화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즐겼다 그러는데, 그런데 정자수가 그 뜨거운 물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그 귀족들을 많이 양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특별히 그 노예들한테 그걸 이렇게 자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친척한테 상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먹게 되면 자녀가 없는 경우는 그걸 이렇게 상속을 받기 위해서 많은 가진을 압으로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과 산모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귀족 부인들로 하여금 아이 낳는 것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때로는 그 여자들이 임신한 척하고 버려놓은 아이들을 데려온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좀 다행스러운 것이죠. 피임과 유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층 여인들은 피임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고 그래요. 아주 막 그림도 있습니다. 피임하는 그 장면을. 그래서 피임을 비난하는 문헌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 성경에는 피임을 비난하는 얘기가 없지만 AD 100년경에 기록된 바나바 서신이에요. 서신은 유산을 하지 말라, 영아를 살해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2세기 초에 기록된 디다키는 유산을 금지하였으며 베드로의 묵시서 유산을 자행한 여자들에게 내릴 참혹한 벌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터툴리아는 유산은 살인과 동일시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3세기 초에 유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그래요. 이 법은 아버지에게 그의 재산인 아이를 뺏어갔다는 근거를 근거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물려난 성생활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언급한 부자연스러운 관계는 동생애를 얘기해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은 논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성애를 그렇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금했느냐. 근데 그 사회적 상황 자체가 동성애가 만연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덜하는데요. 여러분들 미국만 가보세요. 아니, 어마어마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헬라인들은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와의 지적인 결속을 할수 없다. 남자하고 성관계를 할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즐겼다고 그럽니다. 왜? 적어간 여자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생각한 거죠. 2세기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을 모방해서 동성애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리스의 스파르타에는 연인 부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스의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시민들만이 군대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민 수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연인 부대가 존재했다는 건 뭐냐면은 동성애예요. 남자들끼리 한 쌍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항공계에도 그 남자 애인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인들은 동성애를 쉽게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네로의 난잡은 성생활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성적인 농담을 너무 즐겼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어디 모임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갔는데, 그 모임이 2시간 반 모임인데, 1시간 동안 음담패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그만하자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게 이혼 중에 하나였거든요. 누가 추천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 달로 잘렸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내 말을 굉장히 고깝게 들었나 봐요. 어떻게 1시간 동안 음담패설을 합니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헬라인들은 자주 목욕을 했고, 로마인들은 강박관념처럼 목욕을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목욕탕이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목욕탕에는 쇼핑도 했고, 문화생활을 즐겼다고 해요.
열 욕실이 따로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혼체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즐기죠, 여러분들. 뭐 목욕탕 가게 되면은 거기 뭐예요? 아주 뜨겁게 하는 그 방이라 땀 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노마사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혼절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마사지와 면도, 털뽑기도 하였다고 그래요. 남녀는 혼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목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머리치장입니다. 여자들은 가장 최신의 스타일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전문 헤어드라이어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긴 머리를 하였고 유행 때마다 머리 모양을 바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여자들의 머리가 언급되어 있죠. 노마 사람들 일상에서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는 걸로 하루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연예인들은 그러죠. 화장품 여자들이 사용했었고 창백한 얼굴을 만들려고 사용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생상에 여러분들 맡기겠습니다. 눈 주위, 입술 주변에 화장을 하면 유대지방의 건조한 기후에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노마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위주로 해서 좀 결혼생활, 그리고 도덕적 윤리의 타락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요, 노마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임이 하나 있어요. 참, 거기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가서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뭐, 자기 애인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참, 제가 우리 교회 그 집사님과 그 장로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이 제가 한, 지금 오래되니까는 그 모임이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도 이미 오래전 처음부터 밝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차츰차츰 들어가지고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일상화되어 있으니까요. 성적 담론.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노마의 법, 유대와 노마의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